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페런의 써니입니다. 손 페런에서 배운 제9강 티얼드 스커트를 컴퓨터 페런으로 뜨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런을 뜨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메뉴에 있는 커브 메뉴와 스타일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커브 툴셋. 저장된 프렌치 커브 라인을 가진 패턴을 쓸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섹션 툴을 가지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라인 카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카피하는 방법은 시프트를 잡고 롤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가 회전이 되겠고, 원하는 라인이 되었으면 연필 툴을 사용해서 클릭, 그리고 C를 타입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피니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라인 카피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잡고 툴을 이동해 주시고, 지금의 툴은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해서 딜리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프렌치 커브. 꺼내었었던 프렌치 커브 라인을 가진 패턴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저 블락 라이브러리. 유저의 패턴들을 저장해 놓을 때 사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intenance, Save as Custom Block, 유저 블락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겠고, 꺼냈을 때는 Curves에서 유저 블락 라이브러리, 그리고 블락을 클릭을 하고 Use를 하면 이렇게 블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메뉴. 스타일 프로퍼티. 스타일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인클루드 커먼 스타일 파일. 스타일 리스트와 베이스 사이즈가 같은 스타일의 패턴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리무브 인클루딧 스타일 파일. 이 방법으로 불러온 패턴을 없앨 때 사용하겠습니다. 엑스포트 패턴 데이터 트랜슬레이션 투 엑셀. 패턴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임포트 패턴 데이터 트랜슬레이션 프롬 엑셀. 엑셀로 저장된 패턴 데이터를 열어볼 때 사용합니다. 패턴 차트. 패턴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하고, 패턴 스페시피케이션, 저장된 패턴 스펙과 패브릭, 부자재 등을 기록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코드 엔트리, 패턴 스펙 엔트리 툴로 젠 패턴의 스펙들을 코드별로 간단하게 차트화한 것입니다. 그레이딩 차트, 코스트 시트, 스타일에 사용될 주 부자재의 가격, 레이버 비용 등 원가 계산을 기재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마커 그룹 에일리어시스. 새로운 마커 그룹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센 마커 그룹 에일리어시스. 저장된 마커 그룹을 보여주고 새로 더하거나 고치고 지울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end Marker Group Fill Color or Image. 마커 그룹의 필 컬러를 만들 때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얼드 스커트를 떠보겠습니다. 블락을 가져와 주시고 다음은 스펙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티얼드 스커트는 3단으로 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3단으로 컷을 해 보겠습니다. 컷을 하는 방법은 본인의 디자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컷툴을 가지고 와서 가이드라인에 클릭. 그러면 컷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툴로 바꿔서 사이드를 조금 쳐주시고 이 부분을 브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부분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 티얼드분을 샤링을 주겠습니다. 샤링분은 1.5배에서 2배의 샤링을 주시면 되겠고 저는 1.5배의 샤링을 주겠습니다. 9인치 곱하기 1.5 그래서 4바늘 타입에서 이렇게 더 키워주시면 여기에 샤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런은 LMB BB2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랭스 체크업 그리고 이 부분에 1.5배의 샤링이 되겠습니다. LMB BB 위트는 9인치를 타입해 주시고 하잇은 20을 타입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러면 직사각형 패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링 표시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S를 타입하고 N쪽 마우스로 3번 클릭하면 샤링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샤링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는 미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러 표시를 해주시고 폴드 표시 해주시고 심주고 낮추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패런을 카피해서 프롬과 백 심을 주겠습니다. 백 패런은 폴드가 없기 때문에 폴드를 지워주시고 미러 라인도 없애주시고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 부분 8분의 3 심 반인치 바른 부분은 소잉하는 방법에 따라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낫지를 주겠습니다. 센터 프롬 부분 낫지, 원 낫지, 그리고 0.25 N1을 타입해서 낫지 주시고 이렇게 하면 투 낫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백은 지퍼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낫지
캐런을 입력하겠습니다. 프론 프론의 티얼드 프론의 티얼드 2 다음은 백 백페어는 페어를 클릭해 주시고 백에 티얼드 1 페어 백에 티얼드 2 그리고 페어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프론 부분에 펀치가 빠졌는데 펀치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패런을 뜬 다음 항상 그랜라인, 낫지, 그리고 심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번 티얼드 스커트는 패런이 조각이 많기 때문에 낫지를 꼭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9강 티얼드 스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